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만은 육군의 자부심으로 통합니다. 천궁, 신궁 등 현재 다양한 지대공 유도무기가 있지만 천만은 우리의 지대공 미사일 기술력을 보여준 첫 사례인 만큼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런데 처음 실전 배치된 지 꼬박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성능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손보면 쓸만한 무기인데 성능 개량을 하지 않아 군용무기 신세가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격 통제 장치, 즉 미사일 발사를 위한 소프트웨어로 286 컴퓨터에서 나섰던 도스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탐지 추정 레이더 핵심 부품도 노후화된 지 오래입니다. 반도체 시대에도 불구하고 레이더 송수신을 위해 1990년대에 쓰던 기계식 전기 증폭기인 진공관이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반도체와 달리 진공관은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처리 속도도 월등히 느리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효 사정거리가 9km, 탐지거리는 20km에 이르고 유도탄 8발을 장착할 수 있는 천만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로부터 주요 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1999년 수도방위 사령부에 처음으로 배치됐는데요. 문제는 그때 이후로 업그레이드가 전혀 안 됐다는 겁니다. 레이더로 적 항공기를 보고 요격 지점과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최신형 기술을 총 동원해도 모자란데 현실은 응답하라 1990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천마의 성능 업그레이드는 현재의 기술력으로 어렵지 않게 추진할 수 있다며 합동참모본부의 의지와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천마의 성능 노후화 문제가 지적되자 당시 합참의장은 군무기 체계에 대한 지적에 공감한다며 성능 개량을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최근 군은 방공전투발전협의회를 열고 천마의 성능 개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마는 한 대 가격이 약 170억 원에 이르며 100여 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합참은 오는 9월 천마의 성능 개량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성능 개량의 핵심은 사격 통제 장치를 최신 정보통신 기술에 걸맞게 교체하는 겁니다. 또 송수신기와 신호처리기, 고주파 발생기 등 탐지 레이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천마는 드론 등 무인 항공기에 대한 대응 능력도 전무한 만큼 소형 무인기 전파 차단 장치도 탑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북한군은 드론 기술 발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를 제어하는 신호, GPS 신호 수신을 방해하는 장치는 물론 무인 항공기 추적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적외선 카메라와 영상 추적기 적용도 필요해 보입니다. 군사 강국인 미국은 1983년에 내놓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꾸준히 성능 개량해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지대공 유도무기의 레이더와 네트워크, 유도탄 등 성능 개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995년 천마가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축포를 쐈던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 군의 자부심인 천마의 성능 개량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K-디펜스였습니다.